낚시 초보 탈출을 꿈꾼다. 안녕하세요. 낚시의 정석 이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엔 원투 낚시에서 쓰이는 낚싯대와 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낚싯대를 선택할 땐 낚시를 하려는 포인트, 다시 말해 민물인지 바다인지에 따라 달랐고요. 또 대상 어종에 따라서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릴은 원투 낚시에선 중형 이상의 릴을 사용한다고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엔 원투 낚시 2편, 라인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얼른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BJ 워너 선생님 나와주세요. 낚싯대와 릴을 선택하셨다면 릴의 라인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모노라인의 특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일 두께 대비 합사보단 바람과 물살의 저항이 덜하며 합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처음 원투 낚시를 입문하시면서 추천받게 되는 라인인데요. 모노라인은 라인의 연신력, 즉 늘어남이 있습니다. 연신력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경우 이물감이 덜하다는 장점과 입질 시 예민한 입질 파악이 합사보다는 많이 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노라인을 낚싯줄로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힘사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원줄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힘사를 사용하여 더 멀리 캐스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사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사는 나일론사에 비해 호수 대비 강도가 뛰어나며 라인 자체에 늘어남이 없어 지형 파악과 입질 파악에 아주 효과적인 라인입니다. 모노사에 비해 바람과 조류의 저항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물이 스며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노라인보다 가격 형성대가 비싸 입문하시는 분들이 연습을 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어느 정도 캐스팅이 익혀진다면 특수한 상황과 지역을 제외한 모든 낚시터에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는 라인입니다. 합사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힘사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원줄로만 사용하는 방법과 힘사를 사용하여 더 멀리 캐스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힘사를 사용하지 않고 원줄로만 사용할 경우 합사 3호에서 4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라인은 모노라인과 합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모노라인은 바람과 물살의 저항이 적은 편이고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 라인의 연식력, 다시 말해 늘어남이 있습니다. 이 연식력은 대상어종이 미끼를 물었을 때 이물감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질이 예민한 시기엔 입질 파악이 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투 낚시 입문자라면 저렴한 가격에 모노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합사는 강도가 뛰어나 늘어남이 없어 지형 파악과 입질 파악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모노라인에 비해 바람과 조류의 저항이 있으며 장기간 사용 시 물이 스며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노라인과 합사 모두 낚싯줄로 이용할 땐 순수 원줄로 사용하거나 더 멀리 캐스팅하기 위해 힘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라인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힘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힘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힘사를 쇼크리더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어원 자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커리더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투낚시는 보편적으로 싱커, 즉 봉돌을 가볍게는 약 70g에서 무겁게는 130g까지의 싱커를 낚싯대 탄성으로 이용하여 최대한 멀리 던지게 하는 장르의 낚시입니다. 모노사의 원줄 5호, 6호나 합사의 3호, 4호 원줄은 고기를 제압하는 것보다 두꺼운 라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유는 채비를 캐스팅 시에 싱커에 던지는 힘을 버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캐스팅의 거리가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얇은 라인이 필수입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라인의 세팅법이 힘사입니다. 원줄은 가늘게, 힘을 받는 최종 구간만을 힘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싱커, 즉 봉돌에 투척되는 힘을 버티게 해주는 굵은 라인을 사용함으로써 쇼크리더라는 말보다는 힘사나 싱커리더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힘사는 싱커리더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투낚시는 싱커를 낚싯대의 탄성을 이용하여 최대한 멀리 던지는 낚시인데요. 따라서 원줄만 사용할 땐 무거운 싱커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 대상어종을 제압할 수 있는 라인보다 더 두꺼운 라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더 멀리 날리기 위해선 최대한 얇은 라인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 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은 대상어종을 제압할 수 있는 만큼의 가능한 얇은 라인을 쓰고요. 힘을 받는 부분만 싱커를 버틸 수 있는 힘사를 사용합니다. 힘사를 사용하는 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줄의 굵기가 달라지는데요. 모노사의 경우 2호에서 3호, 합사의 경우 2호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원줄의 끝에 합사, 싱커의 무게에 따라 합사 4호에서 5호, 모노사 6호에서 7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 알려드린 기본 원줄에 비해 1호에서 2호 수 두꺼운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더욱더 멀리 던지기 위해 더욱더 낚싯대 탄성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두꺼운 라인을 사용함에도 그 길이가 크게 길지 않아 캐스팅의 비거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채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투낚시의 낚싯대의 기준으로 2배 이상의 힘사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원투낚시에서 가장 긴 낚싯대가 5m30이므로 여유있게 13m 정도로 맞추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에는 상관이 없으나 많이 짧아지게 되면 힘을 받는 구간이 힘사가 아닌 원줄이 될 가능성이 생기므로 13m 이상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 멀리 던지기 위해선 원줄에 비해 1호수에서 2호수 정도 두꺼운 힘사를 추천드립니다. 또 원투낚시의 경우 낚싯대 기준 2배 이상 긴 힘사가 필요한데요. 힘사가 짧아지면 힘을 받는 구간이 힘사가 아닌 원줄이 되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줄과 힘사를 연결하여야 하는데요. 이때는 전차 매듭을 많이 사용합니다. 매듭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매듭이 힘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힘사에서 시작을 해서 고리를 잡아주고 안쪽으로 돌려서 매듭을 해줍니다. 2회, 3회, 7회. 7회 정도 안 돌리기가 끝난 상황에서 원줄을 통과하여 매듭을 마감을 시켜줍니다. 안 돌리기가 끝났다면 나머지 힘사와 원줄이 남아있는데요. 이때 똑같이 안 돌리기를 하여 사용하셔도 되지만 두 개를 잡고 중간에서 손을 넣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를 행하여 구멍 안으로 집어넣어 매듭을 완성시켜줍니다. 이때 원줄에서는 안 돌리기를 시행하였고요. 힘사에서는 바깥 돌리기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가는, 방출되는 방향의 매듭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예전에는 양쪽을 똑같이 안 돌리기로 묶어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서는 안 돌리기와 바깥 돌리기를 이용하여 라인이 나가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네, 오늘은 원투낚시에서 라인의 종류와 장단점,
또 힘사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라인은 모노라인과 합사가 있었고요. 초보자라면 비교적 저렴한 모노라인으로 시작해 어느 정도 캐스팅이 익숙해졌다 하시면 합사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힘사는 모노라인과 합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싱커를 더 멀리 던지기 위해 필요한 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원투 낚시의 필수 장비와 편의 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초보 낚시 탈출하는 그날까지 낚시의 정석이 함께하겠습니다.